비 다음에 그냥 브릿지 나왔다가 이걸로 해서 서비를 두 배로 하는 게 멀티로드 비 나오면 되는 거? 아니 그니까 내 생각은 브릿지가 있는 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어? 아니 울쇼가 기타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갔다. 그냥 기타를 보고 저렇게 네, 시작했던 겁니다. 6시까지 이제 집에 4시에 오면 4시부터 이제 기타를 쳐서 새벽 5시까지 기타를 치고 나를 세운 거죠.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가서 스텝스라는 밴드라는 거에서 거기에 지금 드럼으로 유명하신 뭐 이상민 씨도 잠깐 있었었고 뭐 박철우 씨 뭐 이동원 씨, 그리고 건반에는 박지훈 씨 이 팀은 이제 올해 들어가게 되고요. 앞에 팀 현재입니다. 그 특유의 리더십과 그 왔는데 뭔가 미래의 지향적인 항상 그런 가르침을 주시려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틀지 마. 그리고 얘 들어온 다음에는 손가락은 그거 쳐갖고 들리냐 그게? 이렇게 들리는 거 가르치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기타를 잘 쳐야 되겠다.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로 제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냥 막 그런 식으로만 했던 거야. 내가 과연 진짜 뭘 좋아하는 건가 나이 한참 먹고라도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항상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쓴 곡들이 좀 곡 한 곡 한 곡 다 다양하게 여러 장르로 써서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도 오래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음악계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더 일조할 수 있는 활동도 저한테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해서 사실 요즘에 이제 실용음악 쪽들도 보면 학생들 또는 후배들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음악하기 좋은 환경들 저를 포함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 활동이 됐건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노력하고 갖고 모이고 만나고 또 거기서 작품들이 나오고 또 활동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시장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밥그릇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래야 그게 뭐 단순히 밥그릇 싸움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악가로서 또 이 신에서 활동하는 뭐 종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 2월 27일 7시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